제가 하는 작업은 같이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작업이에요. 근데 뭔가 예술이란 걸 통해서 그게 어떤 매개가 돼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건데 여기 이 돌멩이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다 눈을 좀 붙여놨거든요. 그래서 뭔가 요즘에 좀 속상하거나 화나는 그런 일이 혹시 있으세요? 네, 그쵸. 속상한 마음이 있죠. 네. 그럼 여기 약간 돌을 보고 네. 그런 내 마음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하나 이렇게 골라보시는 거예요. 아, 네. 저는 이거를 골랐습니다. 그러면 약간 네. 이제 좀 이렇게 속상한 얘기 같은 거? 어떤 게 좀 속상하시고 어떤 네. 것들이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게 있다면 좀 이렇게 살짝 적어보고 네네네.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약간 마음에서 이렇게 덜어낸다. 네네네.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는. 네. 그래서 살짝 적고 네 얘기해 주시면 돼. 이렇게 여기 놓고 설명을 네. 해주셔도 되면 해드리면 돼요. 네. 열고 싶은 만큼만. 네. 그 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5월 달부터 휴직을 하고 있어요. 6개월 차에 접어들였죠. 5월 달부터 했으니까 6개월 차에 접어들였는데 이게 처음에 휴직을 계속 한 달 단위로 이게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6개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랑 다른 동료만 이제 6개월을 하게 된 거예요. 더 길게 그쵸? 근데 한 달이라고 했으면 그냥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근데 왜 나만,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보다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휴직을 다른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왜 나만 해야 되지? 그 휴직을?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래서 이게 약간 제 감정을 적어봤는데 갑자기 놀랐죠.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현실 자각 현타가 온 거예요. 이게 조금 제가 계획된 거에서 오는 휴직은 제가 어쨌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이게 휴직이 결정이 되면서 좀 이렇게 현타가 오더라고요. 그게 네. 또 원래 한 달을 하기로 했는데 더 늘어난 거예요? 그렇죠.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이제 6개월이 딱 채워져서 된 거였죠. 아무런 준비가 그 기간에 없이. 다. 네. 진짜 힘드실 네.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이 돌을 고르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? 여기 보면 근데 왜 나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얘를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모습은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상처난 듯한 모양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선택하게 됐어요. 네. 진짜 예리하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처음에 만든 돌멩이 중 하나예요. 얘가. 네.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가 좀 갈리고 마모돼가지고 요 상태고 네. 이번에 새로 다시 이렇게 주워서 만든 친구들인데 네. 지금 약간 왜 나만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. 근데 얘가 더 이 중에는 단단하고 그런 걸 겪어서 이제 반짝이는? 그러니까 뭐 상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얘가 더 1년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이렇게 막 더 반질반질했던 애들이 이거 매끈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거기에 이렇게 같이 굴르면서. 네네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잘 대처할 그런 걸 가진 애가 아닐까? 그런 분이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네. 됐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내가 또 언제 또 쉴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. 사실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진짜 4년 동안 정말 쉼없이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
매번 반복 4년 동안에 반복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쉬는 동안 좀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어떻게 바람에 그랬는지 바람이든 뭐 물이든 뭐 다른 돌이든 뭐 깎인 것처럼 저도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저도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거를 이 휴직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너무 저를 돌아보는? 네. 그래도 뭔가 그 안에 네. 긍정적이고 약간 나를 이렇게 정말 챙기려는 에너지? 그 힘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또 다음에 하는 거는 제가 여기가 그 꽃잎 카드예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꽃잎을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셔가지고 약간 나에게 쓰는 어떤 위로나 그런 격려,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적어보는 그런 걸 할 건데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보세요. 이 카드를 고르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? 약간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. 그 제가 이 카드에도 썼지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. 이 장미꽃인 것 같아서 장미가 꽃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꽃이잖아요. 그런 큰 마음이지만 그 안에서의 이런 약간 들꽃 같은 느낌이라서 이 친구가 그래서 들꽃은 저희 옆에 항상 있잖아요. 어디 이제 뭐 산이든 강이든 나가면 이제 들꽃이 이렇게 항상 살랑살랑 피고 있는데 열정적인 이 마음 안에서도 항상 이제 누군가에게도 제가 힘이 돼줄 수 있고 또 제 자신 안에서도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들꽃 같은 마음을 한번 여기다가 담아봤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느낌 두 가지의 저의 마음. 우리가 진짜 다 이렇게 직면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또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에서 좀 더 아,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를 보면서 진짜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